Xin chào tất cả các bạn, chào mừng các bạn quay trở lại với chuyên mục Xin việc không khó tại Hàn Quốc. Ở những tập trước, chúng tôi đã giới thiệu và giải đáp cho các bạn những câu hỏi thường gặp nhất ở gói hỗ trợ xin việc thành công. Bắt đầu từ video này, chúng ta sẽ được theo dõi hành trình tham gia thực tế của các cô dâu Việt. Và trước tiên, ở giai đoạn 1, các cô dâu Việt sẽ được tư vấn những nội dung gì? Chúng ta cùng theo dõi nhé! Hello. 오늘은 두 번째 시간이고 구직 준비도 검사를 가지고 상담을 할 거예요. 구직 준비도라는 것은 내가 희망하는 직업을 얻는데 얼마만큼 준비가 됐는지에 대한 거고요. 그 검사를 가지고 내가 어떻게 해야 되는지 그리고 서비스를 저희가 어떻게 제공하면 되는지 거기에 대해서 상담할 거예요. 여러 가지 이제 검사를 하셨는데 먼저는 가족과 사회적 지지 척도에 대해서 나와 있어요. 지금 이 검사 결과도 나와 있지만 혹시 피레님이 생각하셨을 때 얼마만큼 가족이나 아는 사람들이 본인을 지지해 주는지 많이 도와주나요? 네, 조금. 조금? 네, 조금 도와주는 것 같아요. 남편이 많이 도와주는 것 같은데. 네, 좋습니다. 네. 약간 한국말 말 모르고 그냥 말도 해주고 좋겠어. 그렇구나. 남편이 좀 힘들다라고 하면은 많이 도와주는 편이에요? 아니에요. 엄마만큼 내가 스스로 할 수 있으면 스스로 해요. 엄청 어려워서 스스로 할 수 못 쓰면 그냥 도와주고. 아, 그래요? 스스로 하려고 많이 노력하시는 편이신 거예요? 아니면 평소에 남편이 많이 안 도와줘서 내가 하려고 한 거예요? 아니에요. 제가 그냥 잘 모르고 그냥 물어봐서 그래서 어떻게 만큼 어떻게 하는지 그냥 먼저 많이 해주고 제가 스스로 할 수 있어요. 원래 자립심이 좀 높은 것 같아요. 네. 그죠? 네. 그래서 이제 보시면 그렇지만 가족의 지지가 그러니까 본인이 원하지 않아서 그렇지 그러니까 본인이 원래 혼자 하려고 해서 그렇지 가족이 안 도와주거나 그런 건 절대 아닌 것 같아요. 그래서 가족의 지지 척도를 보시면 먼저는 이제 가족의 지지가 되게 높아요. 높은 편이에요. 그래서 가족이 정서적 지원이 충분하다. 그래서 어려운 상황에서 큰 힘이 될 수 있다. 이렇게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본인이 정말 할 수 없는 어려운 것들 그리고 특별히 내가 마음이 이게 어려워요 이런 부분에 있어서 남편이 많이 도와주나요? 아니에요. 아니에요? 도와주는 것 같은데 아니에요? 제 생각은 회사에서 계속 그냥 평일날 지진한 회사에 가서 주말에만 쉬고 그래서 어떤 하는지 내가 먼저 물어봐서 어떻게 하는지 필요하는지 그냥 좀 도와주고 그래서 제가 스스로 가서 한 소수면 해요. 못하면 그냥 도와주고 그렇구나. 그러니까 도움을 많이 청하면 막 요구하면 남편이 이제 도와주고 그렇게 하시는군요. 네. 네, 그때 신청하실 때 같이 와서 저는 이제 남편분이 되게 적극적으로 도와주시는 줄 알았는데 네, 제 신랑 적극적인 사람이에요. 아무나 빨리빨리 빨리빨리 해요. 그리고 정확하게 이거 하고 싶어서 그거는 그냥 하면 돼요. 그러니까 남편이 빨리빨리 하는 스타일이에요. 빨리빨리 한 사람이에요. 그리고 사회적 지지라고 있어요. 사회적 지지는 이제 가족 이외에 다른 사람들이 나 얼마나 도와주는지에 대한 건데 이거 역시 높게 나왔어요. 친구들이 많나요? 제가 친구들 많아요. 친구들 많죠. 남북마 센터 가서 친구들은 많아고 모임하는 거 그래서 친구 좀 많이 있어요. 적극적으로 모임을 만드는 스타일이에요? 네. 그렇구나. 되게 활발한 스타일인가 보다.
그래서 사회적 지지도 높은 편이에요. 사회적 지지가 높으면 가족 이외의 지인들에게 정서적 도움을 어느 정도 받고 있어요. 그래서 이러한 이제 가족의 지지와 사회적 지지가 구직의 어려움, 그러니까 직업을 구하는데 어려움을 극복하는데 큰 힘이 될 수 있어요. 네. 네, 그래서 우리 이제 피플도 도와드리지만 가족이라든지 아시는 분들에게 적극적으로 도움을 요청을 해야 됩니다. 그런 것도 일자리 구하는 하나의 방법이 될 수 있고요. 그 다음에 경제적 취약성 적응도를 보면 현재 경제적으로 많이 어렵지는 않아요. 이렇게 나왔습니다. 맞아요? 네. 그래서 여유가 좀 있고 그렇지만 일을 못 구하는 기간이 너무 이렇게 길어지면은 경제적 어려움이 생길 수가 있으니까 그래도 구직할 수 있도록 노력하라 이런 이제 말입니다. 그리고 자아 존중감, 자기를 얼마나 소중하게 생각하는지, 소중하다라는 말 아나요? 네, 귀하게 여기는지, 자기를 얼마나 존중하는지, 자신에 대해서 긍정적인 평가를 내리고 있어요. 뭘 하든지 난 할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하시나요? 네. 나는 소중하다, 이렇게 생각해요? 네, 제가 그냥 스스로 하는 만큼 그냥 스스로 해요. 그리고 뭔가 내가 하면은 뭔가 되는 것 같아. 상당한 신뢰감을 가지고 있다, 스스로에 대해서. 그리고 나는 가치가 있다. 그리고 성공할 만하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이 긍정적으로 작용해요. 그러니까 나를 소중히 여기지 않고 나는 행복하지 않아, 행복할 자격이 없어, 이런 조금 그런 사람보다는 그래도 긍정적인 사람을 회사에서도 원하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 높게 나와 있어요. 그리고 이거는 조금 존중감이랑은 다른데 자신에 대한 능력이나 구직 성공에 대한 확신 믿고 있다 이거예요. 그래서 자신감 같은 것들이 좀 높게 나타났다 보시면 됩니다. 대부분 좀 높아요. 본인 삶에 대해서 남편이 체크해줘서 그런 거 아니죠? 도와줘서 옆에서 제가 애기 먹으면서 신랑 그냥 점수로 했어요. 생각하는 뒤만큼 했어요. 그랬어요. 근데 지금 얘기 들어보니까 피디님 같은 경우에 되게 활동적인 스타일이잖아요. 근데 애기 보느라고 그렇게 많이 못해서 힘들진 않아요? 제가 그냥 처음 한국에 처음 와서 아무나 모르고 시부모님 옆에 있는데 도와주고 했어요. 그래서 2년 지나면 시부모님 좀 들어줘서 그래서 얼마만큼 스스로 할 수 있으면 스스로 해요. 조금 남아서 신랑 도와줘고 그렇게 주겠어요. 그래서 만약에 애기 키우는 것 때문에 친구들 많이 못 만나고 내가 하고 싶은 거 못하고 이런 건 별로 없어요? 그냥 조금만 있어요. 내만 애기 어린이집 다녀서 시간 좀 있으니까 뭐 하고 싶어서 스스로 하면 돼요. 그렇구나. 네. 그리고 이제 경력과 관련된 얘기인데 사실 일해본 경험은 없어요. 그죠? 예. 그런데 구직 기술 이제 먼저 보면은 구직 기술에는 내가 혼자 회사 정보라든지 서류 작성 같은 거 할 수 있어요. 이렇게 이제 되어 있는데 혼자 이력서 쓸 수 있어요? 네, 제가 혼자 서류 안 몰라 쓰는지 하는지 다 제가 혼자만 했어요. 비행기는 신랑 회사에 다녀서 그래서 제가 스스로 해요. 스스로 할 수 있어요. 대면 사람들은 도와주고 해요. 그래요. 그래서 조금만 이제 거기에 인터넷 찾아보거나 아는 사람들을 통해서 회사 정보라든지 이런 것들 혼자도 할 수 있어요. 그리고 의사 전달도 잘 할 수 있어요. 그래서 지금 만약에 면접을 가서 일 어떤 일 하는지 알아요? 라든지 아니면은 본인의 강점이 뭐예요? 이렇게 물어봤을 때 스스로가 잘 얘기할 수 있어요. 네. 말할 수 있어요. 그런데 한국 온 지 오래는 안 됐는데 잘할 수 있게 됐어요? 제가 교회 가끔은 다녀서 교회 사람 좀 일하게 하는 거, 말하는 거, 도와줘 하는 거 그래서
한국 사람 같이 소속하니까 좀 할 수 있어요. 아, 그랬구나. 교회에서 사람들 만나가지고 그렇게 배웠어요. 네. 네네. 그리고 마지막으로 고용정보 수집 활용이에요. 그래서 이거는 뭐냐면 내가 취업 정보를 어떻게 얻나요? 이렇게 이제 거기에 대한 건데 대인관계 활용. 지금 피레님의 경우에는 아는 사람들 많아요. 그리고 교회 사람들도 알아요. 그래서 그런 인적인 네트워크를 충분히 가지고 있어서 구직에 도움이 돼요. 예, 그렇게 보시면 되고 그 다음에 구직 정보 수집은 이제 사람들을 통한 거 외에 자료를 혼자 뭐 벼룩시장이라든지 교차로라든지 이런 신문 같은 거라든지 아니면 인터넷 워크넷을 통해서 정보를 수집할 수 있다. 그래서 그거를 모아둘 수 있다. 이제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지금 피디님의 경우에는 사실 내가 실제로 일만 안 했다 이제 준비가 좀 많이 되어 있는 걸 볼 수가 있어요. 네. 그래서 같이 구해봐요. Như các bạn vừa theo dõi, giai đoạn 1 là giai đoạn tư vấn xin việc. Ở giai đoạn này, tư vấn viên sẽ tìm hiểu về hoàn cảnh, năng lực cũng như là về suy nghĩ của các bạn thông qua bài test. Các bạn sau khi thực hiện bài test sẽ được gặp gỡ và tư vấn trực tiếp với tư vấn viên. Tôi khuyên các bạn nên trả lời thành thật để tư vấn viên có thể nắm bắt rõ hoàn cảnh cũng như là năng lực của các bạn, từ đó đưa ra các phương pháp, các dịch vụ hỗ trợ tốt nhất cho các bạn nhé. Chúc các bạn đã và đang tham gia gói hỗ trợ xin việc thành công, có những trải nghiệm hữu ích và sớm tìm được việc làm ưng ý cũng như là có được công việc ổn định. Còn các bạn nào chưa tham gia gói hỗ trợ xin việc thành công này, nếu như mong muốn được đào tạo nghề nghiệp và được giới thiệu việc làm thì các bạn hãy thử một lần tìm hiểu và tham gia ngay nhé. Cảm ơn các bạn đã xem và ủng hộ video cho kênh của chúng tôi. Xin chào và hẹn gặp lại!